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2월 8일 수요일 코스피 3000선, 코스닥 1000선을 회복하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인텔도 자율주행 자회사 모빌라이를 내년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 칩스앤 미디어 7.30%, 라닉스 2.84%, 인포뱅크 0.71% 등 상승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는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2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11월에 발표한 테이프링을 몇 달 더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함으로써 테이프링 속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어제까지 5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강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은 한번 매수한 종목을 계속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주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수 대응하시고 중소형주는 3분기 호실적 IT 부품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